안산 초지동 시민시장. 안산 유일의 재래시장으로 5일마다 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 앞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장 노점상들과 입주민들 간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5일장마다 노점상들로 인해 주거 환경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시민시장이 앞에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서 나가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피고 있으니 도로를 건널 때도 항상 차량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아요. 5일장만 되면 사람하고 차하고 엉겨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고요. 또 여기 애들도 통학하거든요. 또 유치원생들도 여기 많이 있고 근데 너무 엉켜가지고 복잡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커지자 안산시는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황. 상인들은 5일장이 열리는 시민시장의 전통에 맞춰 20년간 한자리를 지켜왔다며 장사를 접으라는 건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이제 없는 사람들이 바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전통 민속 5일장이잖아요. 5일에 한 번씩 한 달에 6번 하는 장사인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산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봐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못하겠다. 입주한 주민들이 15,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 노점상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민들. 이들의 불편한 동거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